여러분들 해보세요. 나는 주민들이 인정하는 주민 사회 지원입니다. 오케이. 히브리어는 잘 안 되네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아까 저기 강의할 때 그 화천 나왔죠? 네. 화천 나올 때 공감이 엄청 갔어요, 제가. 네. 왜 그랬는지 아시는 분? 화천대유. 고향. 네. 고향이요? 군대에 거기 있었습니다. 86년에 갔는데 거기 너무 힘든 곳이거든요. 고생할 때. 자, 이제 두 번째 강의. 이제 첫 번째는 너무나 웃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힐링이 되셨을 거예요. 두 번째 강의는 식물과 함께하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숙 대표님 이쪽 오시죠. 우리 김희숙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숙 대표님은 보시면 벌써 꽃과 함께 살아온 인생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독일에서, 독일 아신가요? 유럽에 있는 나라? 네. 독일 플로리스트? 그런 자격도 맞아요. 있으시고, 그리고 뭐, 대한민국 꽃장식 대회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금상, 은상, 동상 다 받으신 분이고, 이 앞으로 저기 생 자체가 꽃과 함께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드릴 때 정말 식물과 같이 테라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숙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중국이 이동이 거주하고 있다가 앞에 나눠져 있는 식물을 가지고 예,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반려동물 반려식물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반려식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 키울 수 있는지 또 이 식물에 대한 특징이 뭔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얘기를 나누고 예, 소통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적인, 외적인 갈등들을 주민 간에 어떻게 화해를 시켜야 될지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배워 있으면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자, 실내 식물이 온습도를 조절을 해요. 여러분이 온도 습도 조절을 위해서 가습기를 켜기도 하고 난방기를 켜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더워도 나무 그늘에 가면 산소, 형광등, 인공광이에요. 이 인공광이 주는 룩스가 부족해요. 식물이 자라는 거에. 빛만큼의 광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아까 말한 주방에 일산화탄소, 가스레인지 켰다 켰다 할 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산호수라든가 스킨다스 사철이고요. 흑은사철은 이렇게 네, 사철 특히 꽃말만 한번 봐주십시오. 편함이 없다라는 얘기. 그 다음 자 처음에 막 혼자 해버리는데 이 화면을 보시고 혼자 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제일 아래 화분 밑면에 뼈스판이 있거든요. 자 뼈스판을 까만 거 있죠.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중앙에 놓으시고 그 다음 마사토로 배수층을 내줄 건데 마사토를 두 번에 나눠서 쓸 겁니다. 한 번에 다 부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마사토 위에 적당한 식물을 넣고 적당량의 흙을 이 주변을 채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분의 흙으로 식물을 잘 고정을 해야 되는데 손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위에 보면 돌도 하나 있고 화산석도 있을 거예요. 장식으로 놓고요. 흔히 하시는데 앞에 테이블도가 예쁘게 깔려있죠. 흙이 조금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금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흙을 벌써 보신 분들은 배수판을 깔으셨죠? 네. 까만 배수판을 먼저 화분 안에 놓고요. 살반지. 나가 화분을 넣는 이유는 여러분이 흙을 바로 보면 이렇게 물을 줄 때 아래쪽으로 다 흘러나오겠죠. 자, 배수총을 만드는 정도로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2분의 1 정도만 채우시면
기억 안 나요? 왜 안 돼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이 흙은 서동이네 있어요. 서동이네 있고 가볍죠. 네, 밖에 기온도 무겁고 서동이네 있잖아서 어느 날 아파트에 기온이가 생긴 이유가 누군가가 밖에서 베란다에다가 풀을 좀 심기거나 뜻을 만들겠거나 할 때 꽃이 부러지고 이 집에서 생겨서 옆집으로 옮기고